루마의 일상. 나이든 중년 남자가 살아가는 방법. 오늘 일요일 아침 8시경 누가 들어가도 모를 정도로 꿀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는 어느새 수영장에 갈 채비를 했는지 저에게 편히 쉬고 있으라며 혼자 현관문을 막 나서려고 하였습니다. 순간 저는 무언가 한방 맞은 듯 멈칫거리다가 잠깐 수영장에 간다고? 혼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지난 주말에 보니 제가 수영장에 가는 걸 그 정도로 싫어하는 걸 몰랐다며 느끼는 게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영장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혼자 가야겠다고 다짐을 했다며 저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17년 전부터 주말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 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나름대로 줄곧 지켜오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무심코 발생한 해프닝으로 아내에게서 완전히 내쳐진 느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일단 잠깐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태풍 영향으로 아침 일찍부터 비가 와서 외출이 어렵게 되자 아내가 수영장에 함께 가자는 제안에 저는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미 몇 번을 아내에게 혼자 가라고 했던 터라 더 이상은 아내를 혼자 가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하여 내심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함께 가자고 하면서도 속마음은 거의 두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수영장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먼저 수영장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아내로부터 그날 마침 수영대회를 하는 관계로 일반인들은 수영을 못한다는 말을 전해졌고 그래? 그러면 할 수 없네. 나는 일단 수영장에 온 거야. 라고 차분하게 말했던 지혜가 수영장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뒤로 젖혀지도록 몇 번을 크게 웃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흘기며 그렇게 수영하기가 싫었냐고 저를 나무랐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 행동을 보고 솔직하지 못했던 저에게 서운한 게 많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때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며 그래서 다시는 저와 같이 수영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소 감정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아내를 그냥 혼자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기다리라고 한 후 생각도 할 겸 아침 요기를 하자며 시간을 끌려고 했더니 아내는 제가 늦게 일어난 사이에 뭐를 먹었는지 안 먹어도 된다며 저만 알아서 먹으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이건 뭐지? 아침부터 뭔가 모르게 이상한 싸한 느낌. 아, 중년 남자들이 서서히 아내로부터 내쳐진다고 하더니 저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멘붕 상태를 느끼며 냉장고에서 빵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워 아내의 속내를 살필 겸 같이 먹자고 다시 권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더욱 단호하게 됐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TV를 켰습니다. 저는 말없이 혼자 빵을 먹는 동안 수영장에 함께 가자고 하려니 몸이 피곤하고 아내가 얘기한 대로 집에서 혼자 쉬려고 하니 완전히 내쳐지는 느낌이라 뭐라 말하기 힘든 이 생각 저 생각에 빵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이를 어찌해야 하나 쉽게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도저히 판단이 안 서 고개를 들어 힐끔 아내를 보니 아내는 이 방송 저 방송 훑어보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길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영장에 9시까지 갈 것이라며 빨리 결정하라고 정신이 혼미하도록 고민하는 저를 강하게 압박도 하였습니다. 사면 초가 완전히 벼랑 끝에 선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한동안 묵묵히 혼자 빵을 먹으면서 반 멘붕 상태로 있다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생각에 일단 눈 딱 감고 수영장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그만 목소리로 수영만 끝나고 와서 쉴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나를 떼놓고 가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하도 원하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알았다며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일단 벼랑 끝에서 살아난 듯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런 결정을 내린 제가 어찌 되었든 나름 대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며 제 자신을 위로하고 기왕 가는 김에 큰 인심을 쓰듯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남편으로서 아내가 하고픈 것을 같이 해주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하여 아내가 수영을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그동안 굳어있던 표정이 금세 밝아지며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영장에 가는 차 안에서 지난 주말 수영대회 때문에 수영을 못한다는 말에 그렇게 좋아하며 웃었던 제 웃음소리를 잊을 수가 없고 평생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제가 너무 좋아했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말 어이없었다며 다시 한번 제게 서운했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땐 정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긴 했는데 내가 봐도 너무한 것 같았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체면이 있어 그게 사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그렇게 정말 속이 뻥 뚫리도록 몇 번씩이나 웃음이 그치지 않고 나올 줄은 저도 진짜 몰랐다며 재차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속내를 얘기하며 마음을 비우고 수영장에 도착하니 파란 가을 하늘이 그렇게 눈이 부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통상 1시간 정도 수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아내는 그간 배운 것 가운데 잘 안 되는 동작을 보여주면서 잘 되는지 봐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고 저는 아내의 뒤를 따르면서 수영을 즐겼습니다. 때론 숨이 차도록 때로는 걸으면서 최대한 체력을 아끼려고 하였습니다. 중간에 무리를 하면 제가 먼저 수영을 그만하자고 할 수 있기에 아내가 먼저 가자고 할 때까지는 무조건 버텨야 하므로 체력 안배에 상당한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약 1시간 반 정도 조심조심 수영을 했어도 아무래도 저는 무리가 되는 듯하여 결국 레인 밖에 걸터 앉으며 좀 쉬고 있을 테니 아내는 좀 더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잠시 머뭇거리다가 뜻밖에도 다행히 할 만큼 했다며 이제는 가자고 기대 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그래? 좀 더 해도 돼?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에 내심 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아냐 이제 갈래 하면서 할 만큼 했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보니 만족할 만큼 했다는 듯 환한 표정을 하고 있기에 정말인가 보다 하는 느낌이 확실히 와서 샤워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수영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파란 가을 하늘이 어찌나 눈이 부신지 아까와는 또 다른
완전히 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 바로 그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주변의 주말 분위기를 살펴보고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점심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길래 저는 집에 가서 먹고 쉬어도 되고 아니면 밖에서 먹어도 된다고 그냥 말했다가 이왕 나온 거 밖에서 먹자고 한 번 더 제가 먼저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그럼 메뉴 선택권을 제게 주겠다며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 역시 인생은 give and take인가 보다 하면서 그러면 단골로 다니던 어족집에 가서 얼큰한 것으로 속 좀 풀자고 했더니 아내는 좋아 하면서 가자고 했습니다. 아직도 일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식당으로 향하는 길도 한산한 가운데 그렇게 평화롭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여 차를 세우고 뚜벅뚜벅 몇 걸음 걸어서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느낌이 이상하여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안 보였습니다. 아내는 멀리 식당 입구 큰 나무 밑에서 허리를 숙이고 뭔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냐고 했더니 밤을 줍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식당 문 앞에 서서 잠시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아내가 바로 올 기미가 안 보여 아내가 올 때까지 옆에 있는 관상용 사과나무 등 주변을 살피며 아내가 올 때까지 시간을 때웠습니다. 배가 고프다면서도 한참 동안 밤을 줍고 있는 아내. 지난 주말 수영장에서 제게 당했던 어이없는 서운함은 이제 잊은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얼마 후 제게 와서 밤을 주었다며 자랑스럽게 손바닥을 펴 보였습니다. 아내의 손에 조그만 쥐밤이 몇 개 쥐어져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있고 열심히 즐겁게 주운 밤. 아내의 마음 상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점심을 먹고 커피를 한 잔 빼들고 밖으로 나와 식당 밖 한켠에 있던 평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평상 한쪽에 핸드백을 던지더니 파라솔 밑 그늘에 벌렁 누웠습니다. 도심 속에 있지만 시골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 팔 베개를 하고 누워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던 아내의 입에서 아, 좋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진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평상에 앉아 제 옆에 누운 아내를 내려보며 나도 좋아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누워서 가을 하늘을 보고 저는 달짝지근한 커피를 조금씩 조금씩 음미하며 한참 동안 망중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비우면 이렇게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다음에 아내가 수영장에 가자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가자고 해야겠다고.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